키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지 예,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네. 네. 키스는 점수로 따졌을 때 몇 점일까요? 한 6점. 왜 그래? 상대방이 만족하면 잘하는 것 같았는데요. 6점? 상대방이 말하는데 내가 좀 힘이 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힘이 좀 많다. 저의 힘이 8점? 아무리 오래 해도 계속 하고 싶은. 오, 이렇게 수줍게 얘기해요. 8. Very romantic. And touchy. Like a slow lean in, maybe like some butterflies in the stomach, and candles. 8.5점이요. 전에 남자친구들이 다 그냥 평가를 좋게 해줘가지고. Yeah, I would say a 9. A good kiss has got to be a little bit hard. I don't want somebody who's too soft. I like a little bit of passion in my kisses. Passion. 틀려. 취향이 다르네. 9.5점.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스를 하면 나머지 친구는 뭐 무리 없이 뭐 되는 것 같아서. 아, 그게 본인의 키스 때문이다. 10점 없나, 10점? 오, 나왔어. 10점이요. 겪은 사람들이 다 말해줘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알릴 때 얘 진짜 잘한다 이걸 딱 들었을 때 10점이요 10점 하겠습니다 10점이요 10점 이상은 안 돼요? 재밌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하니까요 상대방이 만족하게 해주니까 숙달돼서 남자친구를 계속 하고 싶어 하니까 혀와 입술의 놀림이 이제 현란함이 이제 잘하는 키스라고 생각합니다. Think starting slowly and not too much tongue. Important. 네. 태훈 씨 동의합니다. 입술. 혀로 많이 쓰면 안 돼요. 본인의 키스는 점수로 따졌을 때 몇 점일까요? 일단 키스 해봤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미안하다. 아, 대박. 아, 그럴 수 있어요. 바라는 키스라는 거는 뭘까요? 둘이 마주가면. 마녀 리서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제작진이 준비한 추가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왜 다 할 게 없어. 격한 울음을. 추가 설문지 주는데 안 받고 뛰어가신 거 아니에요? 자. 야, 어쨌든. 평균 8.11점이 나왔네요. 상당히 높은 점수네요. 가장 낮은 점수는 4점 한 분 있었습니다. 4점. 왜 그랬을까? 최근에 헤어졌나 봐요. 일단 우리 안에 검증단과 다른 게 여자 평균 8.46점, 남자 평균 7.7점으로 여자분들이 본인 키스에 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죠. 예, 예, 네. 그렇죠. 이번 주부터 마녀 리서치 결과 분석에 외부 수석 연구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마이애미 대학 경제학 석사 졸업 그 이후에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잭 님께서 그런 사람이 왜 우리를 도와주죠? 그냥 잭이에요? 아니 성 없어요? 잭 니콜슨이야? 진짜 확실해 이거 거짓말 아니죠? 건너 건너 하는 사람? 아니 평균 집단이 31명인데 그거를 잭 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연애 횟수와 키스 점수의 상관관계인데요. 연애를 많이 하면 키스에 대한 자신감이 더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자, 마녀 리서치 조사 결과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본인이 키스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번 이상 연애를 해봤다는 사람은 본인의 키스 점수를 평균 8.76점으로 9점 가까이 줬고요 3번 미만인 사람은 6.98점으로 조성균 아 그러네 또 두 번째 변수가 최근 키스 기간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키스를 해본 사람이 본인의 키스 점수를 더 높게 줬을까요? 아니면은 키스해본 지 오래된 사람이 점수를 더 높게 줬을까요? 더 오래된 사람이 높게 줬을 것 같아요. 아, 키스해본 지가 오래된 사람이? 본인의 경우를 봤을 때? 지금 그걸 되게 유심히 봤는데 저는 몇 점일 것 같아요? 저 10점이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거든요. 10점. 근데 네 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네.
내가 몇 이렇게 신동엽 씨부터 계속 보면서 서로 막 고민하고 막 말을 못 했는데 선규 씨나 저는 저도 10점이라고 했는데 10점? 중학교 때가 네.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점수를 얘기할 때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 했으면 그럴 수 있죠. 아, 그 사람이 볼까 봐? 갑자기 전화 올까 봐. 네가 8.9? 8.9? 내가 방송에 얘기해! 글쎄요, 허중 씨 어떻습니까? 최근에 키스를 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키스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1명 중에 오늘 키스했다고 대답을 했던 사람이 8명이었는데 어떻게 이분들의 평균 키스 점수가 9.28점. 키스한 지 1년 된 사람의 평균 점수 7.75점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아, 근데 이게 지금 위스콘신 박사 과정이 맞네. 저번 주랑 좀 달라졌어. 야. 조금 디테일하네. 좀 기가, 나아졌어. 기가 막히려니까. 잘못됐어. 이 사람 조사 이거 연구 결과가 안 좋은 사람. 아, 오래됐어요? 하신 분들 있네. 네? 다 9점대 10점대잖아요. 오래됐어요? 저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대답. 제가 볼 때 이 네 분 중에 가장 최근에 키스한 분은 누군가요? 임수향 씨입니다. 왜요? 어떻게 알아요? 도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신기하죠? 자기가 더 놀랐어. 선무당, 선무당. 자, 세 번째요. 제일 오래 키스를 해본 시간과 키스 점수의 상관관계인데 어떨까요? 키스를 오래 해본 사람일수록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또 무작정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 절대 아니죠. 내가 가장 길게 했다. 한 시간 넘는다. 있어. 이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이제 그 진도를 더 이상 못 나가니까 뭔가 계속. 키스로만 그래, 아, 못 나갈 때 더 나아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만 만족했던 걸. 몇 시간 정도 했어요? 아마 한 2시간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굉장히 아팠어. 아, 그래요. 몸 아팠어.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다 키스를 하는데? 오랜 시간 이게 남자가 네. 오랜 시간 그쪽으로 배가 아파요? 그 마녀 리서치 결과 그래요. 키스를 오래 해본 사람일수록 본인 키스의 점수를 후하게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오래 한 키스가 2시간이라고 답한 4명의 평균 키스 점수는 9점이었고요. 1분이라고 말한 1명의 키스 점수는 안타깝게도 최저점인 4점이었습니다. 그렇지, 4점으로 2시간을 하는 거 자체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죠. 8-9점이 돼야 되니까 유지가 돼야 2시간이라고. 그 키스를 한 나이랑 키스 점수의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뭐 성규 씨는 예. 전 15세 때. 15세. 뭐 한 16세? 16세. 18. 저 16. 16. 20살이 넘기 전에 첫 키스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키스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본인 키스 점수를 10점 만점 준 9명이 20살 넘어서 첫 키스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점 만점짜리 첫 키스 평균 연령은 18세였습니다. 계속 31명이라는 걸 까먹고 계속. 31명입니다, 여러분. 31명. 31명이에요. 예. 이것도 있네요. 형만의 상관관계도 있네요. 예,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이건 유전이잖아요. 유전이죠, 유전. 아, 유전. 혀가 이렇게 말리네요. 예. 저도. 좀 꽃할 수 있어요. 꽃이요? 네. 꽃이 돼요? 이렇게 삼자. 되는 사람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안 되나? 했는데.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대로 보여주세요. 쭉 내밀어요. 아, 되네. 아, 된다. 아, 된다. 어, 꽃이네. 꽃이야. 얘 삼자. 꽃이 된다고? 어떻게 하죠? 조사 결과 놀랍게도 현마리가 되는 사람이 현마리를 못하는 사람보다 키스에 더 강한 자신감을 보여. 자신감. 예상할 수 있네요. 현마리가 되는 사람들의 키스 점수는 8.43점인데 비해서 현마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6.50. 이야, 진짜 별걸 다 조사해. 네, 대단히 과학적이진 않다는 점. 지금 또 별자리와 별자리요? 예, 별자리와 키스 점수의 상관관계도 있어요. 물병 자리가 평균 점수 8.41로 1등을 했고요. 어, 그러면은 종유배 형이 키스 왕. 아, 물병 자리가. 네. 이야, 충격적인 결과네요. 자,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봤을 때 키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연애를 많이 해봤고 혀마리가 되고 키스를 한 번 하면 2시간씩 하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겠네요. 네.
예. 사랑하는 여인에게 변종수님 당신의 키스를 술잔에만 남겨줘 그러면 나는 술을 찾지 않으리 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지만 지나친 키스는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많이 키스하세요. 예. 이렇게 말고요.